지금 제 채널을,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팀 주피터가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팀 주피터는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형식의 교육 인프라. 그냥 교육 체계, 교육 사이트가 아니라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인프라는 뭐 사이트나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이나 단체하고는 다르죠. 어떤 하나의 문화이고 철학이고 시스템이고 체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가 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어떤 지식과 기술은 기존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뭐 역사라든가 예술 등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컴퓨터 과학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 과학을 지금도 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컴퓨터 공학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과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팀 주피터가 준비한 오픈에시 캠퍼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일련의 과목들, 일단은 하드웨어 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기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랑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암호학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죠. 네트워킹 등등을 체계적으로 컴퓨터 과학,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이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일찍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컴퓨터 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달라요. 기존의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기초죠. 기존 컴퓨터 전공과 한번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토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전공하고 그리고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다루는 캠퍼스 혹은 기존의 컴퓨터 교육이라고 할까요? 교육 있어.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자바 언어가 디폴트죠. 그 외에 이제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 해서 플러스 뭐 파이썬도 있고, 그리고 또 C도 있고 C++도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등등이죠. 그런데 오픈에시 캠퍼스는 러스트가 기초입니다. 러스트가 기초이고 거기에 플러스 JS와 TS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스켈에 대한 게 많고, 그리고 파이썬을 다룹니다만은 기존 컴퓨터에서는 파이썬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강하죠. 오픈에시 캠퍼스에서는 머신러닝에서 파이썬을 이용합니다. 목적과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기존 컴퓨터 교육 두 번째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나 학교와 혹은 학원 시스템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는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주체. 그래서 런 러닝이라 그래요. 런 러닝 하고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들은 제가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MIT 대학의 교육 철학이에요. 누구 이제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런 러닝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MIT 대학의 교육 철학이고, 또 이것이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예전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도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기존 교육체계 컴퓨터 교육은 어떤 단절화, 단절입니다. 학습자들 간의 어떤 단절, 혹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학습자들 간의 관계는 단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주도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서울에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서로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그런 기회는 아주 특별한 공간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픈AC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교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성과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이 모든 것 능력에 맞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에 자동적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뭘 해야 될지, 2학년 때뭘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픈AC 캠퍼스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여기까지 체계화시켜놨습니다. 체계적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그리고 누가 언제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학습 기록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누구와 공부했는지 등등이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위변조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차이점인데 이거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그럼 왜 이런 한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학습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네, 바꿀게요. 학습자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학습자에게 특정한 종류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제공. 이게 오픈AC 캠퍼스의 목표입니다. 그럼 특정한 종류의 능력,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스페이스 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페이스 웹과 그리고 스페이스 웹 사이의 상부 구조를 설계하고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렇다면 스페이스 웹은 무엇이고 그 상부 구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웹은 하나의 토대입니다. 하나의 토대이고 이것은 어떤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땅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이 농사를 지을 토대가 되죠. 토대가 되고 그리고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쌀 농사도 있고 감자 농사도 있고 그리고 뭐 옥수수 지금 옥수수 막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귤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땅의 용도는 다양하게 될쓸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땅은 하나입니다. 땅은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 위에 농사는 여러 개 지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 하에서 또 다른 물리적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웹은 사회의 제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땅입니다. 사회와 산업의 제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땅. 있는 무형의 땅이죠. 제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육 인프라도 있고, 의료, 행정, 교통, 물류, 그 외에도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쓰이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제반 인프라입니다. 이 쌀, 감자, 옥수수, 귤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해당하는 것이 스페이스 웹이죠. 이게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픈에이치 캠퍼스가 주로 주도하는 그러한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바로 이러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리적인 땅은 하늘이 그냥 우리에게 준 거죠. 준 거지만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인공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 역시도 이것도 하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교육 제반 인프라는 우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 둘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고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바로 이러한 과목으로서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러스트와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켈과 파이썬과 그리고 로보틱스도 있고 웹팩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등등등이 굉장히 다 있죠. 다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인프라는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는 거죠. 그죠? 그 효과가 뭐냐는 거죠. 스페이스 웹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생산 체계, 생산 혹은 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 기존 산업 체계의 역사가 대략 200년이에요. 200년. 그리고 그 이전에는 농경 문화가 4, 5천 년 지속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수렵 문화가 수십만 년, 수렵 채집 문화가 수십만 년 있었잖아요. 수렵 채집 수십만 년. 그리고 농경이 5천에서 1만 년. 그리고 현재와 같은 산업, 현재 산업, 현재와 같은 체계 역사가 2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수렵 채집과 농경과 현재 산업 체계의 전환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산 메커니즘이 지금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이제 스페이스 웹이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형식, 새로운 그런 어떤 생산 메커니즘, 생산 체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의 특징, 특징은 무엇인가?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혹시 아직 안 보셨으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신 로봇 휴머노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성, 세틀라이트. 혹시 아직 안 보셨으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 얼마 전에 위성 발사한 것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혹시 안 보셨으면은 지금 딥마인드죠. 딥마인드의 최신 알파 그 제로와 같은 그러한 시뮬레이션들 인터넷에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등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비트코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생산 체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데 이러한 기술의 기술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전에 현재 산업 체계에는 전기의 발견이죠. 전기.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되는 패러데이의 전기. 패러데이의 전기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와트의 전기기관, 그리고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 요게 현대 산업 체계의 시작이자 그리고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현대의 산업 체계가 구성이 되었다면 새로운 산업 체계는 이러한 기술의 기초에서 진행될 거라는 거죠.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변혁의 위치에 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무역 분쟁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산 체계의 등장에 의한 국가의 경제 질서의 재편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좀더 길어졌습니다만 한두 마디만 좀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산 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이고, 따라서 그 효과, 다시 스페이스 웹이 구성하려고 하는 에 의해 구축되는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란 말이에요. 사회, 즉 우리 학습자에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 그죠? 그러한 전달하는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구성될 새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인가?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를 여러분들 손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의 99.9%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 소외가 없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일을 하면은 최소한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죠? 노동 소외가 없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배 메커니즘 점의 재구성. 다음에 모든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하나만 더 붙이자 그러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충 이런 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기술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오픈AI 캠퍼스의 목표이고 용도이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반 프로젝트입니다.